오산시 내산미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금연 아파트라는 현판과 현수막이 눈에 띕니다. 지난 18일부터 이 아파트 단지 내 계단과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입주자 과반수 찬성을 얻어 오산시 보건소로부터 금연 아파트로 지정됐기 때문입니다. 요즘 워낙에 뭐 미세먼지도 많고 공기도 안 좋은데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이 주거 공간까지 담배 연기로 가득 차는 게 싫어서 금연 아파트에 찬성을 했고. 금연 아파트로 지정된 이 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친 후에는 금연 구역에서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도 물게 됩니다. 일정 기간 진통도 따르겠지만 과반수의 입주자들은 금연 아파트 지정이 아이들이 비롯한 입주민들의 건강과 금연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금연 거리에 대한 어떤 이슈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게 될까라고 했지만은 문화 의식도 많이 개선됐고 저희도 이제 완성해 나가겠지만은 오산시로서도 점점 이제 이런 아파트들이 늘어간다면 처음에는 흡연자들도 이제 불만이 있겠지만은 이제 그런 의식들이 정착이 된다면은 앞으로 오산시의 어떤 아파트에서는 지금과 같은 어떤 그런 불편함이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3월 기준 금연 아파트로 지정된 공동주택은 전국 500여 곳. 입주자들의 자발적인 의지가 담긴 금연 아파트가 오산시의 금연 문화 확산에도 기폭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OSTV 양하나입니다.